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독립을 시키고 자립을 시키기 위해 내면의 힘을 기르게 하는 과정을 부모는 끊임없이 돕는 겁니다. 현수님 근데 현수님 근데 혼자 어두운 데 걷고 친구들과 네. 떡볶이집 가는 게 그게 자립을 키우는 겁니까? 아내가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게 그게 키우는 겁니까? 근데, 왜냐면 그럴 경우에 네.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창훈 씨가 뭘 하나를 놓치고 계시냐면요. 네. 누구라도 동의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늦은 시간에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버스 정류장 말고 약간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그렇게 실행하고 살아야 돼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24시간 편의점이 있으니까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누군가 여러 명이 나오게 해서 같이 들어간다든가 이거를 가르쳐줘서 본인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적용하고 살아야지 마치 무슨 자웅동체처럼 붙어 다니는 거는 24개월까지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 이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인 능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아빠가 1년 365일 24시간 얘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선생님은 네. 그게 아니면, 네, 선생님은 네. 그게 좀 편한 곳에 잘 자라셨고 저는 최악의 조건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왜냐하면 네. 죄송합니다. 또 옛날에 사건에 70대 노인이 나룻배 알고 태워준다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 배 흔들어서 남자 떨어지고 거기서 떨어진 남자를 찔러서 죽였어. 네. 그러면 아무리 권장해봐야 빼시장 많은 70대 노인한테 당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저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너무 많은 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 그게 그걸 우려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네.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외딴 곳에 둘이 배를 탄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나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하도록 격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아이들이 뭐 수학여행을 가는데 다 같이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것마저도 혹시나 옛날에 20년 전에 어느 나라에서 무슨 전복이 돼서 이렇게 고려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창훈님이 살았던 그 아주 처절하고 극한 생활환경, 효주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르죠. 그러면 사실 지금 불안해하는 거는 본인의 불안인 거지. 본인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본인의 해결되지 않은 불안의 여파가 가족, 아내와 딸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효주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안 시키고 있고 못하게 하고 있는 면이 있고 또 그걸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내면의 힘이 안 생긴다고요.